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 네 가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인도네시아가 오는 28일부터 식용유의 원료인 팜유의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밥상 물가의 경고 등이 켜졌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팜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식용유 파동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국제 해바라기 씨유 공급 1위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식물성 기름의 국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현지 식용유 가격도 올해 들어서만 4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 자국 내에서 민심이 악화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단 내수 우선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결정이 나온 다음에 미국 시카고 거래소에서 콩기름 가격은 4.5%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또 이번 조치 역시 전 세계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면서 다양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다각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늘 밤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호실적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한 $0.5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 한 해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주당 순이익은 작년보다 5%, 매출 같은 경우에는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카콜라의 주가는 지난 한 달간 9.21%나 상승을 하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제품의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릴 만큼 시장 지배력이 독보적으로 높다는 점이 강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장세에서 이렇게 가격 결정력이 높은 종목들이 주목이 되면서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왔는데 또 이번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전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메타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55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메타의 전일 종가 $188 대비 88%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메타가 애플과 더불어서 가상현실, 메타버스 분야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메타는 관련 제품들을 이미 출시하고 있고 매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애플보다도 한 발 더 앞선 상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애플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중립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 가을에 VR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또 관련 제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ETF 자산 운용사가 K-POP ETF 상품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영화와 음악, 드라마 관련 업체들의 주가 지수를 따르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도처에 존재하는 K-POP 영향력이 ETF 세계로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성장하는 K-POP 산업이라는 타당한 투자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의 상업적인 매력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K-POP의 글로벌 성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식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이슈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